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무작정 달리고 있습니다. 부상자를 옮기는데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의 일상입니다. 유엔 시설에서도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탱크 포탄 두 발이 명중해 9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The reality is that these strikes are hitting protected installations, protected facilities. 피난민 800여 명이 있던 터라 희생자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시설까지 공격당하자 우방인 미국도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Incredibly concerning, Leon. And we deplore today's attack on the UN's Khan Yunis Training Center. 이스라엘군은 전투 사실은 인정했지만 유엔 시설을 공격하진 않았다고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교전이 격화되면서 피란민들은 더 남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28만 명이 살던 최남단 국경 도시 라파에 피란민 120만 명이 몰렸습니다. 추위와 질병도 문제지만 당장 마실 물과 끼니가 부족합니다. 유엔은 전쟁의 공포 위에 기근의 유령이 맴돌고 있다고 참상을 전했습니다. Every single person in Gaza is hungry. So that means 2.2 million people are going hungry.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 2차 휴전 협상은 휴전 기간과 인질 석방 방안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SBS 표현구입니다.